What I want is something more. Keeping moving, watching on. I don't care about you. 미리 말해드릴 게 오늘은 아주 굉장히 수다스러운 영상이 될 거예요. 이거는 헤이네이처 어성초 패드. 이것도 벌써 두 통째죠. 헤이네이처는 사실 이제 제가 너무 영상에서 많이 쓰고 인스타에도 너무 많이 올려서 제가 어성초 스킨도 굉장히 잘 썼는데 이거는 진짜 간편하게 그냥 패드 형식으로 나온 거라서 아침 저녁으로 쓰기 되게 간편해요. 요즘에 미세먼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아침에 먼지 닦아내는 용으로도 한 번 더 사용해주고 있어요. 되게 순하게 데일리 각질 케어가 돼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결 정돈도 돼서 그냥 정말 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패드예요. 왜 이렇게 먼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먼지가 진짜 많이 묻었어요. 이걸로 목까지 한번 다 닦아줄게요. 이 귀디 닦으면 시원한 거 아시죠? 그래서 어성초 스킨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패드 쓰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갈아타실걸요? 제가 그랬거든요. 다음에 사용할 제품도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 이것도 이제 한 다섯 통째 돼가는 것 같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모공이 다 막혀서 그런 건지 이런데 울긋불긋하게 뾰루지들이 또 조금씩 나기가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그냥 올라온다 싶으면 바로 이 앰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한 통 정도는 쟁여놔야지 좀 마음이 편한? 저처럼 좁쌀 여드름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뭔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진짜 굉장히 산뜻하게 싹 흡수가 돼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은 앰플이에요. 이건 처음 써보는 앤데 이니스프리의 제주 왕 벚꽃 톤업 크림. 여기 써있는 게 건조함 없이 피부에 밀착되어 자연스럽게 민낯을 밝혀주는 수분 생기 톤업 크림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제가 수분 크림에 톤업 기능이 들어가 있는 크림을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어떨려나? 좀 듬뿍 발라볼게요. 저는 항상 목에도 조금 바르기 때문에 우선 향은 굉장히 이렇게 상큼한 꽃향기가 나요. 이거 살짝 톤업이 돼서 목이랑 얼굴색 많이 차이 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좀 너무 많이 발랐나? 이것도 이번에 이니스프리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이라 보내주셨는데 항상 뭐 그렇지만 봄이랑 가을이 색조나 뭔가 이렇게 패키징이 굉장히 예쁘게 돼서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거든요. 보통 이런 크림은 흡수를 조금 많이 시키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얼굴 톤이랑 맞아져서 괜찮은데 지금은 약간 얼굴이 약간 토시오 같은 느낌? 근데 굉장히 가볍게 발리고요. 좀 마무리도 끈적이거나 번들거림 크게 없이 굉장히 산뜻하게 딱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은 이렇게 흡수를 손바닥으로 다 식히고 나면 손 주름 사이에 살짝 이렇게 남는다는 거? 근데 뭐 이런 건 대충 그냥 팔에다가 쓱쓱 발라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은 이니스프리의 마이 컨실러 저는 1호 다크서클 이렇게 연어빛을 띄고 있어요. 근데 오늘 유난히 다크서클이 좀 푸딩딩하네요. 왜 이러지? 제가 보통 잠을 한 6시간 정도 자요. 6시간에서 6시간 반? 근데 어제도 2시쯤 자서 한 8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더니 딱히 제 몸은 피곤하지 않은데 얼굴이 피곤하다고 이거 말을 해주는 것 같긴 해요. 이번 클리오의 신상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XP. 근데 아까 바른 그 톤업 크림 때문에 피부 톤은 근데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 이거 광채 쿠션이랑 이 커버 쿠션 두 개가 나왔는데 광채 쿠션은 말 그대로 조금 촉촉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같이 미세먼지 이렇게 미친 날에는 최대한 미세먼지가 우리의 피부에 달라붙을 수 없게 최대한 보송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킬커버는 아무래도 커버력이 좋다 보니까 조금 도톰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푹 찍어서 바르지 말고 굉장히 얇게 레이어를 깔아주셔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요즘에는
신상이 진짜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봄 신상템들과 제가 평소에 진짜 잘 쓰는 제품들로만 꾸려서 영상을 찍으면 많은 제품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의 겟레디미 약간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주제 아닌 주제는 약간 10만이 되기까지? 되기까지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그냥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저의 스토리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미 예전에 Q&A에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걸 좀 풀어보고 유튜버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제가 갖게 된 생각들, 뭐 바뀐 모습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한 겹 깔았는데 진짜 커버력은 좋은 것 같아요. 요거 마몽드의 하이커버 크림 컨실러 이렇게 팟타입으로 된 애를 사용을 할 거예요. 짜잘짜잘한 잡티가 많은 것보다는 그 눈에 띄는 큰 잡티들이 좀 많아서 이런 거를 가려줄 거예요. 얘기를 해보자면 아 근데 별로 안 궁금해하시려나? 약간 뭉캉의 토크박스 느낌으로 썰을 풀어볼게요. 우선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던 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4학년 때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이게 제가 전공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신문 방송 학과고 라네즈의 라이트 핏 파우더 대로 살짝만 잡아줄게. 아무튼 저는 그 전공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삐아의 피넛 블러썸. 제 예전 Q&A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라는 공간에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가 바로 제 수업 과제였었어요.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게. 그리고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거의 3, 4년 때 2년 동안 그분의 강의를 거의 한 5개 정도 연달아 들었던 것 같은데 2년 동안 5개를 들었다는 건 꽤 많이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유튜브에 완전 빠져 계셨던 분. 논문 같은 것도 다 유튜브에 관련된 거로 항상 쓰셨던 분이고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유튜브에서 막 노래 찾아서 듣고 제가 좋아하던 외국 뷰티 채널들 찾아서 막 구독해서 보고 이랬는데 저는 항상 유튜브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알게 모르게. 근데 그분 수업을 듣다 보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진짜 되게 많은 걸 알게 됐었어요. 유튜브가 약간 미치는 영향이나 유튜브 안에 얼마나 다양한 그런 카테고리 영상들이 있는지. 저도 한때 과제 같은 거 보면은 다 유튜브에 관련된 거 막 뭐 해석해오기, 유튜브 영상 찾아서 뭐 비교하기, 분석하기 이런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몬드 블러썸인데 이걸로 조금 더 세세하게 정교한 부분 작업 들어갈게요. 작업 들어간다니까 막 엄청난 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제 첫 과제가 제 친구랑 2인 1조로 팀을 만들어서 영상을 직접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는 건데 그때는 막 제 얼굴을 올리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무슨 노래 하나를 정해서 가사를 개사한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막 브루노 마스의 무슨 노래였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브루노 마스의 노래였고요. Just the way you are 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저랑 친구랑 같이 막 촬영도 직접 하고 편집도 하고 그 노래 한 3, 4분짜리의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였어요. 다음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제 전공 과목 중에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를 접하게 된 거는 그렇게 접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또 한창 뷰티 유튜버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뭐 세포라도 엄청 가고 그냥 화장품 자체를 옛날부터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생 때도 저는 막 뮤지컬 하는 친구들 있으면 분장해주는 거? 그런 것도 막 학교에서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항상 옛날부터 친구들한테 막 화장해주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는데 아직도 이 기억이 너무 생생해. 제가 그냥 영상을 보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야 너 보지만 말고 너 영상 올려봐! 라고 툭! 정말 툭! 뱉었어요. 근데 그 친구 A가 쏘아 올린 그 작은 공이 지금 이렇게 저를 만들었죠. 아리따움 매트 포뮬라 흑갈색. 그냥 제 원래 눈썹 모양 남대로 따라 그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제가 그때 딱 그랬는데 진짜 고요하고 잔잔했던 저의 일상과 생각을 그 친구가 그 한마디를 딱 함으로써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오만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딱 든 생각은, 그래, 막, 뭐, 어차피 나는 학생이고, 그냥 취미로 하는 거고, 지금 아니면 언제 해봐, 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진짜, 그때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제가 1학년 때부터 들고 있던 거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걸로 딱 시작을 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편집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저희 학교에서 주말에 그런 거 이제, 수업 신청을 하면은 원데이 클래스처럼 학교에서 가르쳐 주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한 3주 연속으로 가서 그거를 듣고 이제 혼자 편집 프로그램 중에 프리미어 프로라는 편집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약간 독학을 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굉장히 오그라들게 영상을 첫 영상을 딱 찍고 이제 세상에 이게 탁 내보냈죠. 그 당시에는 유튜버들이 진짜 많지 않을 때라서 생각보다, 정말 제 생각보다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내가 아는 지인 몇 명, 한 몇십 명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이틀, 삼일 지나니까 조회수가 2,000대가 넘은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2,000명이 내 걸 봤다고? 라는 생각에 너무 들뜬 거죠. 먼저 블러셔 해줄게요. 헤라의 페이스 디자이닝 블러셔 6호 테일러드 코랄이라는 색감이에요. 정말 차분한 코랄 컬러인데 오늘 약간 봄스러운 느낌이 낼 거라서 먼저 볼에 영역 표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아이로 넘어갈게요. 아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구나 라는 거를 딱 인지하고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진짜 빨리 영상을 또 만들었어요. 진짜 빨리라고 해도 그때는 영상의 편집을 아무것도 할 줄 몰랐 따라서 영상 하나 만드는데 진짜 한 10일? 막 이렇게 걸리고 그랬거든요. 오 근데 이거 색깔 너무 예쁜데? 그리고 여기에 살짝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바르니까 광대가 굉장히 볼록해 보이는 효과가 딱 나요. 아무튼 기분이 좋았던 문캉은 그렇게 두 번째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사실 그 영상 다 지워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 영상을 진짜 다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막 요즘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영상을 찍기보다는 진짜 막 스튜디오처럼 아니면은 고정 멘트가 딱 있이 뭔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짜임새 딱 있게 만드는 추세였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항상 그런 분의 영상을 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카메라에 이렇게 손가락 대고 클릭하는 이상한 그런 오그라드는 모션도 막 넣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6개월 뒤에 보는데도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렇게 막 손짓도 막 되게 부자연스럽고 말투도 막 완전 가식 오브 가식. 그래서 지금도 100%의 제 모습은 아닌데 그때는 진짜 가식의 끝판왕. 가식 오브 가식. 그렇게 가식적일 수가 없었어요. 하이라이터는 릴리바이레드의 러브빔 글로우 2호 아우라빔인데 살짝 샴페인 골드 굉장히 은은한 데일리스러운 하이라이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한 몇 개월만 지나도 정말 이불킥이더라고요.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 텐데요. 지난 영상에 나왔겠지만 이 릴리바이레드랑 피치씨 둘 다 완전 신상이죠. 이걸로 한번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피치씨의 이 컬러 사용할게요. 저는 진짜 취미로만 올린 거라서 제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고요.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거의 제가 첫 소속사를 만나고도 한 2개월 지나고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내가 화장 그냥 가끔 내가 메이크업 영상 찍고 싶을 때 그냥 가끔 찍으면 되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죠. 다음은 피치씨의 요 브라운 색깔. 오늘은 쌍꺼풀을 아주 두껍게 브라운으로 다 꽉 채울게요. 그렇게 저는 졸업하고 한국을 돌아와서 첫 번째 소속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네, 사실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유튜브를 이제 졸업하고 한 2, 3개월 동안 좀 쉬고 활동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딱 마침 소속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 같은 크리에이터 분들도 뭐 완전 프리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처럼 소속사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소속사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놀랬죠. 맨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아무것도 몰랐던 때라서 사실 다른 옵션이 있었다면은 좀 더 막 미팅도 해보고 내가 어디 갈지 고려도 해보고 이것저것 좀 따져보고 갔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소속사 덕분에 제가 이제 모델로서 활동하게 되는 계기도 됐고 실제로도 많은 브랜드랑 유튜버라는 존재로서 말고 모델로서 활동을 좀 몇 번 꽤 했었어요. 여기 있는 방금 썼던 브라운으로 제 눈썹을 색감을 좀 맞추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욕심이 조금 생겨난 거죠. 막 브랜드랑 콜라보도 하고 싶고 되게 생각은 많은데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소속사를 만났을 때도 거의 1년간은 광고 진행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진짜 취미의 연장선으로서 채널을 운영했던 것 같고 오히려 수입은 그런 모델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얻었던 것 같아요. 요거 릴리바이레드의 가장 가운데 있는 피치 색상으로 손가락에 묻혀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릴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구독자 수는 크게 오르지 않았고요. 그때 아마 15,000명? 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피치빛에 조금 넣었더니 화사해지는 느낌이 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지만 저는 제가 10만이라는 구독자 수를 사실 못 넘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릴리바이레드의 요 샴페인 펄 요걸로 눈 앞머리를 좀 밝혀줄게요. 아무튼 그때는 제가 감히 진짜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저한테 너무 과분했던 숫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 다시 피치시로 돌아와서 요 말린 장미빛과 옆에 짙은 브라운 살짝만 섞어줄게요. 저도 사실 조바심이 막 났죠. 왜냐면 뭐 처음부터 유튜브를 해야지 유튜버로서 꼭 성공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칼을 뽑은 거 마무리는 좀 짓고 싶었고 오영두영 끝내는 거는 제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한창 저랑 옛날부터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제 영상을 기다린다고 말씀해주시고 항상 막 응원해주시는 메시지를 유튜브로도 보내주시고 메일로도 보내주셨던 분이 계시고 인스타 DM으로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니까 뭔가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통에서 오는 따뜻한 그런 감동 같은 거는 진짜 이 기분을 쉽게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데서 저는 되게 이 일에 대한 만족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소속사랑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한 두 달 정도 잠깐 프리로 있다가 다시 지금 만난 새로운 이제 소속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작년 처음에 시작할 때가 3만 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10만이 됐잖아요. 저한테는 이 1년 사이에 7만 명의 문독자들이 이렇게 더 생겼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느낌? 요 피치색이랑 아까 썼던 샴페인색 두 개를 살짝 섞어서 쌍꺼풀 라인 위쪽에 한 번 더 톡톡톡톡 올려줄게요. 다음 컬러그램의 초코 브라운. 제 나름대로 지난 1년은 저만의 좀 색깔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영상을 찍었을 때 제일 만족감을 느끼고 또 어떤 영상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고 진짜 제 색깔을 찾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했던 1년 같아요. 사실 고민도 너무 많았고 제 직업은 더군다나 수입 면에서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에 더디게 성장했을 때는 특히나 더욱더 좀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던 것 같아요. 뭐 항상 말로는 제대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은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 좀 합리화하려고 그런 티를 척을 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더에도 살짝 브라운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서 살짝만 옅게 넣을게요. 섀도우를 다 맞춘 모습은 이래요. 이 스티커인데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점같이 보이네요. 예전부터 나는 항상 누군가와 어떤 집단 속에서
일을 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 혼자서 일하는 직업을 택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이 아무래도 집에서 혼자 편집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아니다 보니까 되게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또 항상 누군가와 함께 일해야 되고 많은 인파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직종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릴리 바이레드의 모카 브라운 마스카라.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고 이 유튜브라는 거는 제가 혼자 운영을 해 가는 체제잖아요. 1인 운영 체제다 보니까 이런 책임이나 고민 같은 거를 어쨌든 그 순간 누구와 같이 상의할 수 없는 그냥 혼자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버거울 때가 많았어요. 조언도 얻고 싶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이 영상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거를 혼자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상상의 나래를 막 이만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그냥 정말 원래 갖고 있던 성격은 진짜 단순했거든요. 별로 소심하지도 않고 단순하고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냥 크게 야뭐 어때? 뭐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다가 푸념을 하고 있지? 얘는 매드 벨벳 틴트 파로 코랄 어필이라는 색감이에요. 요런 컬러고요. 되게 가볍고 크게 건조함이 안 느껴지는데 마무리감이 벨벳하게 싹 뽀송하게 돼서 이것도 요즘 진짜 좋아하는 립이에요. 바를 때 달달한 기분 좋은 초콜릿 향이 나서 너무 좋아요. 붓으로 조금 라인을 오버로 딸게요. 안쪽에만 한번 더. 근데 완성 다 하고 보니까 눈썹 색이 아무래도 조금 너무 진한 것 같아서 키스미의 헤비 로테이션 D56번. 이렇게 굉장히 밝은 색인데 조금만 발라줄게요. 확실히 눈썹 색을 바꾸니까 좀더 뭔가 통일성 있는 안정된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아무튼 이렇게 화장은 다 완성을 했고요. 이제 머리를 해볼게요. 머리를 어떻게 하지? 머리는 그냥 제가 요즘 맨날 하는 것처럼 그냥 살짝 밑에만 웨이브 넣어서 하는 걸로 갈게요. 고다나 36mm 고데기 요거 항상 쓰는 거 쓸게요. 제가 아까 비록 갑자기 급 이렇게 푸념을 한 적은 카메라 앞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 유튜브라는 직업은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친 영향이라 생각하고 제 성격이랑 안 맞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 어떻게 모든 일이 다 찰떡같이 맞겠어요. 근데 우선 저는 제가 화장품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으로서 정말 다양한 화장품을 써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행사 같은 데도 이제 초대가 되면은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빨리 제품을 제가 써보고 그리고 그걸 또 다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정보를 나눠드리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제 관심사가 제 직업이 됐다는 거는 저한테는 되게 생각해보면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유튜브를 하면서도 진짜 힘든 부분이 제 나름대로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그냥 뭐 제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어도 거기서 생겨나는 고민이 있었을 거고 힘든 게 있었을 텐데 굳이 어차피 내가 갖고 가야 할 그런 짐덩이고 고민이라면 사실 좋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를 최대한 빨리 없애고 좋게 생각을 전환하는 법을 길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저는 앞으로도 유튜브를 꽤 오랜 시간 동안 할것 같은데 그때마다 제 직업상 갖고 있는 이 단점들을 그냥 안 좋게만 바라보면은 제가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죠. 일을 하는 시간 외에 좀 여유 시간을 가장 나스럽고 가장 내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내 스스로한테 진짜 휴식다운 휴식을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항상 가끔 유튜브를 해서 생기는 그냥 고민들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갖지 않을 스트레스인데 내가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제가 도달한 결론은 저는 이 직업이 어쨌든 좋아요. 좋고 저는 어쨌든 이 일을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내 멘탈을 위해서,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생각을 전환을 하는 게 그냥 더 도움 되겠다라고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계속 힘들어 하기에는 그냥 제 시간이 좀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남는 시간에 이것저것 재밌는 것도 많이 해보고 새로운 것도 해보면서 저 스스로를 많이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거에 더 시간을 보태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진짜 짜증나고 막 다 던져버리고 싶고 막 울고 싶고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앞으로도 너무너무 많겠지만 그냥 저도 그렇고 우리 뭉독자들도 그렇고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갑자기 너무 훈훈하게 끝나는데? 그럼 전 옷이나 갈아입고 올게요. 그만 얘기하고. 노랭이로 돌아왔어요. 완전 갑자기 되게 봄봄스러워졌는데 이 니트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앞으로도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가방은 옛날에 보여드렸던 파인드 카푸어. 오늘 완전 그냥 봄스러운데? 이게 에어팟. 다음 카드 지갑. 오늘 쓴 쿠션. 그다음에 파우치까지 낭낭하게 챙겨서 갈게요. 또 오늘 이렇게 저의 얘기를 해봤는데 약간 뭉캉의 유튜브 성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너무 병아리 수준이지만 유튜브 성장기 같은 거를 얘기하면 뭔가 여러분들과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느낌도 될 것 같고 근데 너무 중구난방 막 이말 저말 다 해서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뭔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크로스로 외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착장을 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옆으로 낭낭하게 크로스백으로 맺고 전 이 노란색 예쁜 가디건 색감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서 이 코프를 한번 접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부츠를 신고 나갈 예정입니다.